북부 이탈리아의 고지대에 오르면 알프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마을 볼차노가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하루를 시작한 아침. 저는 볼차노의 거실이라고 불리우는 파리터 광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볼차노를 찾는 사람들이 돌로미테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는 장소인데요. 중세 독일의 음유시인 왈터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광장이죠. 볼차노는 이탈리아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장점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저에게는 30년 이상 살아온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볼차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볼차노는 남티롤의 주도인데요. 티롤은 오스트리아 서부 지역을 일컫는 지명으로 과거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던 지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 영입됐습니다. 볼차노는 예전에 티롤 왕국이었기 때문에요. 티롤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건축 양식, 고딕 양식이죠. 뾰족뾰족한 고딕 양식과 모든 건물들이 파스텔톤의 컬러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오프화이트, 옐로우, 핑크, 블루, 그린의 파스텔톤으로 아름답게 칠해져 있고 예술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각 건물마다 자신들의 독특한 문양이나 그림들을 그대로 그려서 복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속의 작은 오스트리아. 이국적인 건물들을 잘 살펴보면 간판을 읽지 않아도 어떤 가게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와인 상점엔 포도 벽화가 있고 멋쟁이 숙녀가 모델인 선글라스 가게. 강렬한 작품을 세운 디자인 업체도 있네요. 이번엔 시장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데요. 살라미와 치즈를 빼곤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살라미 피칸테? Salami normale. Normale. 이탈리아식 소세지 살라미입니다. Provo assaggiare. Questo è spec. Questo è il salame, questo è piccolo e questo è quello grande. Ah, ok. L'altro è spec. 살라미는 돼지고기만 하는 게 있고 또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섞어 사는 게 있고요. 스펙은 돼지고기로만 만드는 거고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염장한 고기를 건조하거나 훈연한 살라면은 별다른 조리가 필요 없습니다. 아, 맛있죠. 맥주 생각이 나죠. 아주. Signora, grazie mille. Qui ci sono anche dei ganci sopra, visto? No, non è visto, visto. Manca di gatti. Arrivederci. Aspetta un attimo. 점심시간이 되자 한산했던 거리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Quanti anni suona lei? Da da anni, anni, tanti quanti anni, centinaia di anni. No? Non esistono gli anni, dimmi, ah, okay. Sei troppo curioso. Sì. Ah, ok, va bene. Tanti anni. Tanti anni. Sì, sì, sì.
perché tante volte si fa una cosa per tanti anni, sì, e non si combina nulla. Ma ah, ok. Fai per un anno e combini. Sì, tanto. Ah, ok. Dipende che. Vieni ogni, ogni giorno quando. Quasi? No, ogni tanto. Ogni tanto.갇힌 곳도 없이 바람 타고 흐르는 첼로의 선율. 거리의 첼리스트도 그의 연주도 무척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오스트리아풍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있는 풍경에 바흐의 곡이 더해져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